잘 계셨어요? 네. 자, 손놀림 한번 해볼게요.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.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. 둘이서 만났습니다. 행복하게 내려옵니다. 아,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. 요즘에 너무 그냥 신랑이 너무 잘해주니까 부담도 되더라고요. 자,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, 대통령이 시력이 좀 안 좋대요. 시력이 안 좋으신데 그분이 옛날에 연설 중에 총을 맞아서 쓰러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예. 자,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예.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두 개나 갖고 다녔대요. 예. 안경을 두 개나 갖고 다녔는데, 안경집을 항상 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. 하나는 먼 곳을 보는 거고, 하나는 또 가까운 책을 보거나 연설할 때 이렇게 끼는 거래요. 근데, 한날 어디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, 어느 장소에서, 연설을 하고 있는데, 괴한이, 예, 루즈벨트 대통령을, 총으로 빵 쏴서, 예, 여기 가슴에 정중을 쐈대요. 바로 쓰러졌죠. 바로 쓰러졌는데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깜짝 놀랐죠? 가슴을 맞았는데.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일이 좀 많으시잖아요.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도 늘 그 안경집이 완전히 철로 돼 있는 안경집이었대요. 예, 어디 넘어지거나 그러면 예, 안경이 부서지지 않게 되는 그 단단한 안경집이 바로 그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늘 불편하고 늘 무거웠던 그 안경집이 자기를 살렸던 거예요. 혹시나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힘든 시국에 내가 조금 더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 내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시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? 한 번쯤 내 주위에 있는 물건을 한번 돌아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조금 전에 아빠 별이 올라갔어요, 엄마 별이 올라갔어요 하는 거는 저는 이 노래 할 때마다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. 이 노래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다 같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물건을 사도 뭘 사든 다 사랑으로 감싸 안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. 그죠? 사라져요. 그렇기 때문에 늘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신랑하고 남편하고 같이 결혼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. 그래서 늘 한 번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.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.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. 둘이서 만났습니다. 행복하게 내려옵니다. 감사합니다.